늦은 밤, 담력 테스트 겸 가수 배우님의 묘소에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늦은 밤, 담력 테스트 겸 가수 배우님의 묘소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빛나는 어둠 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그의 노래를 들으며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기에 그의 묘소를 직접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동시에 늦은 밤이라는 시간대와 묘소라는 장소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묘소로 가는 길은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내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악이 내 귓가에 맴도는 듯 나는 그의 대표곡인 돌아가는 삼각지와 누가 우러를 마음속으로 흥얼거리며 묘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 노래들은 그가 짧은 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드디어 묘소에 도착하니, 작은 바람이 불어와 내 옷깃을 스쳤습니다. 묘소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를 바라보며, 나는 잠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으니 그의 목소리가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준 이유는 아마도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묘비 앞에서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그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배우님, 당신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음악이 주는 감동과 위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순간 그의 음악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의 묘소를 떠나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묘비를 바라보며 그의 노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삼각지 로타리의 구순비는 오는데 떠나버린 그 사람을 아쉬워하며 비에 져서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그의 음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가 진심으로 노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묘소를 떠나는 길. 나는 그의 음악이 주는 위로와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며 돌아왔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늦은 밤. 담력 테스트를 겸해 다녀온 배우님의 묘소에서 느낀 감정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담력 테스트 겸 가수 배우님의 묘소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의 음악을 통해 느낀 감동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